일은 그저 무조건 칭찬하는 것 뿐이야. 10년 동안 알고 지낸 너희들에게 요리 한번 해준 적이 없었네. 오늘 드디어 너희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. 먹어줄 거지? 전부 다. 아, 이 희생, 이 헌신.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가나 봐요.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혹시 요리하는 좀 가정적인 이런 면을 보고 남사친 녀석들이 갑자기 약간 여자로 느끼면 어떡하나. 하이, 프레젠토. 선물이야. 이건 뭐야? 참가자에게 무조건 칭찬하게. 과일 맛나지? 응, 이거 사과, 사과 맛 같은데? 어, 맞아. 장활동이 활발해지는 맛이야. 너무 상큼하지. 차린 건 없지만 남김없이 다 먹어. 양이 많진 않아. 고맙다. 정말 차린 게 없구나. 너 솔직하구나. 뭐부터 먹어야 되니? 이거 종이부터 먹는 게 나을 거야, 아마.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? 그래. 저녁도 안 먹고 왔는걸? 잘했어. 아, 맛있네. 괜찮지? 응. 이렇게 네 개를 섞어서 먹으면? 오, 꿀팁. 야, 먹을 줄 안다, 진짜. 이야, 잘 먹는다. 맛있어? 앞으로 팥빙수는 이거 넣어야겠다. 얘는 엄마한테 사랑받겠다, 사력이는. 나도 맛있지? 이게 말을 못 읽는다, 말을 할 수가 없는데. 입천장에 딱 달아붙어가지고 사람 말을 못하게 만드네. 그러니까. 이걸 다 먹어야 돼? 어, 다 먹어야 돼. 너 참 인심도 좋다. 그니까. 양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. 아, 괜찮아. 너네가 또 장정들인데. 어! 왔다! 지혜! 아싸! 자, 초대장 줘야지. 지금이라도 돌아가! 무조건 칭찬하게. 아, 이뻐요. 이거 다 먹고. 아, 먹어야 다 먹어야 돼? 들어올 수 있어요. 아. 오! 양이 없이 다 드세요.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일단 먹는 종이. 먹는 종구, 그리고 이거는 먹는 보석. 먹고, 먹고. 일본에서 건너 코아쿠토라는 먹을 수 있는 보석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먹는 분필. 나로 말할 거야. 이거 맛이 완벽한 분필인데. 오케이. 뭐야, 지금. 이거부터 먹는. 우리는 이거 한 지금 한 3장씩 먹었어. 이게 먹는 보석이라고? 응. 이거 그럼 광산에서 직접 캔 거야? 뭐? 이거네. 이게 맛있어. 이거지. 이거 완전 밥도둑이네. 밥도둑이. 너 혹시 집에 밥 있니? 나 밥 한 그릇만 줄래? 찾아볼게. 너 할 말 없어? 저야 언니? 그럼 여기에 쌈을. 쌈을. 쌈을 써도 그래. 괜찮지. 네. 응. 먹쌈인데. 이거는 이따 먹는 게 좋을 거야. 왜냐면 토할 수 그래, 있기 때문에. 그래, 마지막에 당겨놔. 응. 와우. 쌈 싸먹는구나.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. 얘 손 야무진 거 봐. 그럼 그럼. 이거를 최소 먹어야 되는 거죠? 이게 송편이지. 그럼. 송편을 예쁘게 빚은 걸 보니 시집 잘 가겠다. 어제 쌈 싸먹은 거다. 잘하네. 역시. 어때? 어떻게 맛있어? 태국에서 수영하고 당나라 떴을 때 먹고 싶은 맛이네요. 뭔가 특별한 장소에서 맛보고 싶은 그런 맛. 이거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만든 거 아니야? 보석 같아서 영롱해서? 응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.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. 그러니까 말이야. 그러면은 조금 물리는 감이 있으면은 요거 분필 한 덩이씩 먹어봐. 요거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해외에서
눈빛이 왜 그래? 아니 아니 너 무서운 거라도 봤어? 아니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지? 어, 네. 누미가 배식해줘 그래. 그래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지혜는 이거 줄게 감사해요 이거, 이거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다 키워봐야 돼? 하나 둘 셋 말해? 응 같이 먹도록 이건 그냥 돌 아니야? 돌? 독일에서 내가 모처럼 구해온 거니까 귀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뭐 절로 미소가 나오겠지만 아무쪼록 뭐 뻑뻑하다 뭐 이러면서 인상 쓰거나 하면 내가 좀 상처받을 것 같아 아유 넌 또 독일 여행을 언제 갔다 왔니 야 이거는 무조건 맛있게 먹어줄 거지? 그럼 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먹는 거? 진짜? 하나 둘 셋 안 되지 던진다고? 야 이게 와 진짜 무슨 맛있지? 난 지금 처음 느껴보는 맛인 것 같다 진짜 그럴 거야 나도 이런 게 있었다고? 라는 생각을 했거든 와우 언니 이게 절로 땡기는 맛이네요 어? 이거 먹고 이거 먹어봐 너 이거 되게 천상의 맛 무시하지 않았었어? 아,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언니 이거 하나에 원 3kg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아 이거 좋네 뭐? 나 어릴 때 지점토로 만들게 하잖아 그걸 내가 궁금해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 어 진짜? 추억의 맛이네 추억의 맛 토 진짜야? 정진아 얘 진짜 와이프하는 거 알고 너 지금 토했니?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난 토하지 않아 절대 그럼 변기에 머리 쳐박고 뭐 한 건데? 내가 어제 뭘 빠뜨렸거든 변기에 너희 왜 이렇게 잘 못 먹어 다 맞아 먹어치워 아 맞다 기분 상하려고 그러네 어 상하지 마 상하지 마 너네 맛없는 거야? 맛없으면 맛없다 솔직히 얘기해도 걔 괜찮아 응? 아, 말만 하고 먹지라고 와 먹고 있어요 아직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에피타이저는 난 진짜 본 요리가 기대돼서 미칠 것만 같다 그래 야 에피타이저가 이 정도인데 본 요리는 어느 정도겠냐 그러니까 아니 먹어야지 이건 맛있는데? 이게 마지막이야? 어 너무 맛있어 아, 아쉽구나 근데 내가 쌈국이 주문 갖다 줄게 아 나 이거 좀 이거 좀 이렇게 얹어 어우 야 아우 야 야 이런 게 어딨어 음식이 너무 눈부시잖아 그치 보석 같은 음식이네 그래 아이. 아 확실히 먹으니까 기분이 업된다 응 너 이거 싸가라 응? 그래 근데 이거 한 명 맞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우 야 두 개 남았다 하나씩 먹고 끝내라 와우 자 마지막으로 네. 오빠들이 하나씩 먹고 끝내 언니 정말 내 친구들한테 귀한 음식 진짜? 나 지금 잠깐 촬영하는데 대회 좀 갔다 와야 돼. 유미야, 너무너무 잘 먹었다. 앞으로 난 이제 다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안녕. 강남에서 언니가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빗길을 뚫고 왔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음식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 빨리 천지 출연해줘봐 영미 언니 감사해
감사해요. 제가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음 생에서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. 다음 생엔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. 몇 살 젊는 건 아니고 스타도. 감사해요 언니. 유미 언니 고마워요. 유미야. 차려준 음식 너무 잘 먹었다. 너의 음식 솜씨가 돋보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, 결혼해서도 이 정도로만 음식을 차린다면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. 너무 잘 먹었고, 내가 분필을 다시 먹으면 그날부터 우린 일일이다. 나중에 따로 있을 때 줄래? 아이 뭐야 유상혁, 너 진짜 나 좋아하지? 아니 안 좋아. 너 진짜 나 좋아하지? 안영미, 너의 빅픽처 정말 대단하다. 잘했어. 춤 연습 괜찮니? 구간이는 멀쩡한 거야? 연습실 도시락 사들고 갈게. 분필 도시락. 맛있게 먹어. 기다려.